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운모 가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운모가 저희가 이건 1kg에 이거는 백운모 계열로만 다 들어 있습니다. 빼면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백운모라고 하는 거고, 하얀 계열인데 운모 중에 성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12kg, 요 통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거 라벨 붙여서 12kg가 들어가지요, 그죠? 12kg 들어가는 거는 토지 개량제 테스트용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요거를 다육이 키운다든지 집안에서 키울 때를 쓰시고, 농지에는 너무 작아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한 20평 정도, 저한 20kg에 한 통이 20평 정도 이렇게 뿌리시, 비료 주듯이 뿌리시면 되는 건데, 20kg짜리는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집에 정말 소중한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나무 있잖아요. 자기가 소중히 키우는 나무에 배양토나 흙이랑 이렇게 섞어서 주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소량을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육이나 이런데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론을 조금 설명을 한번더 드리면은, 이 백운모, 운모를 견운모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이나 향약 집성방이죠. 거기에 뭐 진짜 몇 줄에 걸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임상 시험을 하고 우리나라의 자재, 우리나라 광물에 대한 연구를 또막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기술이 발달이 돼서 성분표가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다 임상 시험으로 하셨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먹는 내용이에요. 이걸 먹어서 발생되는 어떤 효과에 대한 얘기가 참더 많습니다. 뭐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장 활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좋게 하고 눈을 좋게 해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문을 아직 접촉은 못해서, 근데 이 운모 자료를 보다 보면 다그 얘기가 나오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근데 회원님 우리가 먹으란 뜻은 아니에요. 이걸 20년 동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부작용 없이 자기가 시험한다고 드시는 분도 있는데, 먹지는, 저는 이제 먹으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또 먹는 게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규소 SiO2라는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황산 알루미나 합착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뭐, K2O라는 어떤 성분이, 미네랄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성분표에 보면. 그래서 식물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수용성이 아닙니다. 물에 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물에 녹는 건 아닌데, 모르죠. 위장에 우리가 산이 엄청 독한 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해서 좋은 효과를 줄진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더 기다려 두시고, 닭은 많이 줍니다. 닭 모이, 그 다음에 돼지밥, 이런 거에는 이걸 많이 넣어서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닭에다가 먹였는데 설사를 안 해서, 닭은 설사병으로 죽잖아요. 장마철 이런 때.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농법에 적용시키고 싶은 겁니다, 회원님. 그리고 이거 흑은무 농법 하면 어디죠? 담양인가? 어디 모르겠는데, 이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농사는 아직 짓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고추 350개도 심군 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긴 사과나무 뭐 등등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모든 토양, 몇천 년간 우리 선조들이 써먹은 토양들은 이런 게 부서져서 만든 거잖아요. 바위가 부서져서 만들고, 그게 흙이 되고, 흙 위에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자연이 풍부해진 건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연인 게 좋은 게, 인삼도 있지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쭉 보면 우리나라 같이 수풀이 우거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땅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막에 뭐못 키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생 광물이 우리 땅으로 들어가면 땅이 더 개선이 되겠지요. 그냥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게.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우린 작고, 이건 다 일본에서만 찾습니다. 중국에서 찾고. 걔네들은 이 효능을 다본 거예요. 뭐 전자 원뭐 폭탄 터져서 피폭됐던데 이 효과를 보고. 그래서 견운모 광산들은 일본이랑 대부분에 협작되어 있고 비누 만들고 막 이럽니다, 위원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썰을 풀어 드릴게요. 우선은 백운모는 회원님 이렇게 1kg로 나갑니다. 그리고 25kg, 아까 설명드린 거 이게 나가고, 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같이 연구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저거는 1톤당 25만 원인데요.
운송비 가는 금액 그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 더 내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꼭 뿌리옥선평 연작을 하잖아요. 배추나 고추 같은 경우는 연작하기가 힘든 작물이잖아요. 인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하고 인삼은 한 번 심어놓고 15년인가 있다가 또 심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배추랑 고추 농사하시는 분인데 나 이거 1년 동안 테스트하면서 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원가에서 더 빼드려서 같이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영상도 한번 찍으러 가고 좀 멀면 안 되죠. 또 근처에서 여기 평택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더 이 운모 농법을 알려드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써야죠. 전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인 게 우리나라 광물을 우리가 먼저 써야죠. 백미 밖에 음식은 섭취하지도 말라고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이 백미 밖 뭐 다른 나라에 온 거서 이게 우리나라 토양이 그만큼 좋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인체에 맞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쓰자는 거고요. 우선 이거를 정말 테스트하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특히 연작 힘들잖아요. 무조건 한 해 뿌리면 그 다음에는 식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린 비료를 주잖아요. 화학 성분을 비료, 거름 이런 걸 주니까 개선은 안 됩니다. 식물이 빨아들이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래서 토지 개량제로 중요한 거예요. 요거 성분이 대단합니다. AL2O3 황산 알루미나 SiO2 뭐 그리고 규소 그다음에 K2O 칼리라고 하죠. 칼륨입니다. 그게 우리 비료도 질소 인산 칼리 하잖아요. 칼리는 뭐죠? 뿌리 그 열매를 좌우하는 영양소입니다. 그거 말고도 안에 미네랄 원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설이 너무 길었나요? 그래서 회원님 우리가 따져서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거 25kg는 농장 지으시는 분 오셔서 꼭 조금 저렴하게 갖고 가서 저랑 테스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광고하고 이거는 회원님 우리 가정용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농장이란 거보다 이 한 통이 1kg입니다. 이건 순수히 백운무예요. 회원님 백운무 구하시기 힘듭니다. 보시기도 힘드십니다. 이건 백운무가 들어있고요. 요 1kg가 뿌릴 수 있는 양이 300평 양이에요. 우리 농약통 큰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게 500리터일 겁니다. 그래서 요 한 통이 4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400리터 그 통에 한 통에 거의 집어넣고 이거를 다 1kg 넣고 이거를 뿌리 주위에 계속 주는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 1년에 6번인가 주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분 흑운무 농법 찾아서 한번 구경 좀 해보십시오. 자세히 설명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1kg고 우리가 이거를 다육이나 이런 거 줄 때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저로 한 수저 정도 넣으면 됩니다. 400리터에 1kg가 들어가니까 0.25%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저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탈 때 한 수저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 1리터 통에. 제가 오늘 1리터 통에 해서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다육이나 이런 데 뭐 집에 씌우는 식물 이런 데에다가 넣어 쓰시면 좋고 효과 보신 분은 많습니다. 이거는. 또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거 흑운무 농법 뭐 일라이트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설명드렸죠. 요거 한 통에 50리터 큰 농약통 있잖아요. 그거 400리터랑 같이 타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집에서 오는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배달 오는 생수통. 생수통에는 두 수저만 넣으면 됩니다. 50g만 넣으면 돼요. 자, 요거는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운무 얘기를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게 백운무입니다. 하얗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손을 넣었다가 그대로 빼볼게요. 요렇게 하얗잖아요. 난리잖아요. 이게 325매시입니다. 매시라는 건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mm 굵기를 이게 2000매시까지 가서 화장품, 치약, 뭐 지금 흑운무 샴푸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백운무입니다. 운무에서 급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 백운무 광산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가장 큰 광산이 지금 저희 같이 하는 광산이에요. DH바이오라고 저희가 하는 광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물에 타는 건데 이건 물에 타서 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석된다고 하죠. 쭈루룩 물이랑 같이 살포하는 거지 물 안에 녹는 개념은 아닙니다. 광물은. 그렇게 하고요. 언니.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광산에 저희 광산이 흑운무랑 백운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 영상도 보여드렸죠. 색이 이렇게 조금 검습니다. 근데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쥐면은 이게 틀립니다. 불량이 아니야는 회원님 이렇게 손으로 꼭 접으시면 알아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되듯이 이렇게 뭐죠? 그거 만두 반죽되듯이 이렇게 반죽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운모가 아닙니다. 운모는 태생이 마이크로 입자까지 가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통해서 가꾼 거예요.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두 빚듯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게 운모고 일반 석분은 이렇게 안 뭉쳐져요. 일반 석분은 입자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얘는 태생이 얇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편 비닐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모 설명을 드렸고 타는 거는 저쪽 가서 제가 다육이랑 이런 거 한 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넣어서 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회원님 우선은 담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보통 먹고 남은 1리터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해서 요런 수저에다가 요건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글쎄요 10g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시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나눠서 두 개 넣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리터 있잖아요. 물 생수통 큰 통 하나에는 50g을 넣으면 됩니다. 50g이면 글쎄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계량을 대충 재봐서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로 한 이거 하나 반 넣을게요. 이걸로 한 5개? 6개? 뭐 하여튼 그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타면 돼요, 회원님. 나중에 이렇게 타면 막걸리 같이 이렇게 됩니다, 색이. 그러면 이거를 다육이 잎 밑에 부분, 뿌리 부분에 놓으면 나중에 제가 했는데 하얀 게 이제 남습니다. 물 마르고 나면. 그렇게 해서 하얀 거로, 그 하얀 거 남으니까 물 밑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아시죠? 여기에다가 지금 저는 두겁사한데 구멍을, 못 같은 걸로 구멍 뚫으면 쭉쭉 뿌릴 수 있거든요. 요걸 제가 인삼이랑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 요거 있잖아요. 이거 12kg짜리 이거는요 그냥 요렇게 이게 밭이다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비료 뿌리듯이 그냥 뿌려주시면 되고 집에 다른 거 키우시는 거는 여기 없네요. 마사토 같은 거에다가 흙에다가 시험을 보일 때 없습니다. 흙에다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조금만 섞어서 하면 되고 이거는요 보통 20평 정도를 하면 돼요. 20평 뭐 이걸 다육이 한다고 하면 무슨 다육이 한다면 이렇게 비벼졌으면 이걸 이제 다육이 주는 거를 제가 같이 찍어 드려 볼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인데 다들 가져가셔서 얼마 없습니다. 한번 보려고 얘는 안 줘봤어. 이렇게 그냥 주시면 물 주시듯이 이렇게 주면 흙에서 계량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말랐네요. 진짜 더 물도 안 하고 이거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주시면 되고 제가 한번 상태도 나중에 한번 찍어 드릴게요. 무진 많았었는데 현마음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그냥 흙에 같이 주면 되고 여기가 이게 가루라서 나중에 하얀 게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걸 갖다 어디다 쓰냐면 자외선이 많은 귤나무 있잖아요. 귤나무 키우는데 거기다가 주면 이게 자외선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외선 표시하는 걸로. 아이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힘들게 심은 건데요 관리를 잘 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다 주면 안 됩니다. 인삼을 조금 줘야 돼서 그래요. 인삼 나눔한 거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900뿌리 가까이 심었었는데 900뿌리 가까이 심었었는데 다 가져가고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건 구분 자체가 필요 안 돼요. 이게 그냥 물에 키우신 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게 운물을 넣어서 키운 건데 이건 다 가지고 갔고 여기다 한번 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900 수저 수경까지 900뿌리였는데 다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 전 영상에 보면 뿌리가 막 나 있는 거가 비교 영상 있어요. 진짜 운모 넣어서 키웠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견실합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이게 좀 더 갖고 올 거 그랬는데 미안 저거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은 없던 겁니다. 물이 없던 거라서 이건 안 가져가셔요. 운모 안 넣은 거는 운모 넣은 것만 다 빼가셨습니다. 네, 백운모로 잠깐 또 제가 키우는 다육이를 보여드리면은요 밖에 이제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흙에다가 주면 좋습니다. 이 뿌리 옆에다가 주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물에 녹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 주면 또 쉽게 내려가고요. 그래서 흙 쪽에 묻고 여기 겨울에 죽었던 건데 제가 배굴물을 넣어서 뭐 살린다기보다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조금 탱탱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면서 키우는 다육이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감 인사를 드릴게요. 운무 농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몇몇 회원님들과 같이 공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할 때는 1톤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걸 준비해 놓고 저랑 협약을 좀 하고요. 식물이나 자기가 소중한 거 키우시는 분들은 1kg짜리 백운무는요, 회원님, 요거는 정말 구하시기 힘듭니다. 이거는 색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백운무는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광물입니다. 소중한 광물이. 그래서 이거는 물에 타서 밑에 관수 주듯이 그냥 그 조금 뿌려주시면 훨씬 좋고, 뭐 뿌리는 거는 그 다음에 계량용 이런 거 있죠. 여기로 들어가는 계량용은요, 그냥 심으시기 편하시는 대로 좀 뿌리든지 섞든지 위에 뿌려도 돼요. 그렇다고 한가운데 꾹 뭉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를 계량시킨 다음에 계속 식물을 키워내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뿌렸다고 어느 날 아침에 확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요거에 이온 칼슘 같은 걸 넣으면은 식물들이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식물 같은 걸 하고 저도 시골에 350포기 고추 심으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 운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참조하시고 저희는 백운모 흑은모 같이 섞은 겁니다. 흑은모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일한 광물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주시고 한국 걸 먼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본에 계약되고 수출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다니면 근데 아깝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운모 홍보대사가 되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써야지. 이게 미국, 일본에 가서 그 핵폭탄 된 토지 계량재로 쓰이고 중국에 가고 이러면은 해외에서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알려지고 우리가 먼저 계량을 시키고 우리 같이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대한민국 같이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담으로 한 마디 더 드리면은 우리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소나무 있잖아요. 금강소나무는 저희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 얇고 그 소나무는 그 집성지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나무 있는데 거길 캐면 거의 백발백중 운모 성분들이 밑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땅과 좋은 토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수억 년간 인간은 수천 년이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걸 다 파먹고 했으니까 당연히 토지가 힘들고 그러겠지요. 그거를 또 이렇게 새로 나온 광물에서 여기서 시작된 게 흙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시 보충을 해주는 역할이라서 조금 저랑 같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장 크게 하시는 분은 저랑 연락하십시오. 저랑 좀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회원님. 항상 사랑하고 천연자재를 만지는 저로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회원님. 사랑합니다.